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제시앤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그동안 예비후보라는 이름으로 간접 선거운동을 펼쳐왔던 주자들이 이제 본선 무대에서 진검 승부를 펼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봐서는 17명 내외가 등록을 할것 같다고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얼굴을 알려왔던 출마의 애정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 등록이 21일과 22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쳐 1차 공천 관문을 통과한 17명 내외가 대부분 등록 첫날인 21일 절차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개 선거구별 총선 등록 예상자 가운데 여야 1대1 구도가 확정적인 선거구는 중구와 남구을, 울주군 등 3개 선거구입니다. 중구는 국민의힘의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과의 맞대결이 확정적입니다. 남구을은 오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전 당대표인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중앙당 부대변인의 맞대결이 울주군은 재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전 울주군수 간 1대1 경쟁이 확실시 됩니다. 나머지 3개 선거구 가운데 남구 갑은 현재 정치 신인들 간 대결 구도를 보이면서 가장 치열한 선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제 공천을 받은 80년생의 국민의힘 김상욱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케이스인 84년생 전은수 변호사 간 대결이 큰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로 당적을 옮긴 임미영 전 시의회 부의장과 우리공화당 소속의 33세 오정 남구갑 당협위원장의 등록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동구와 북구는 야권 단일화 변수로 후보자 최종 정리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동구는 국민의힘 건명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등록 예정입니다. 여기에 노동당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울산 본부장이 등록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김태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막판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또 동구 선거구에는 명성교회 강희열 장로가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등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국민의힘 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진보당 윤정호 전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헌 현 의원이 야권 단일화 경선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2파전 확률이 높습니다. 등록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수 있습니다. 제시뉴스 전우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제도 공약 발표와 지지선언 등 기자회견이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어졌습니다. 무소속으로 북구 총선에 나선 이상원 의원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북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총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다목적 실내 도움 구장을 북구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동구 서부동 주민 일행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남구갑에 공천된 김상욱 변호사가 60년 생활터전에서 쫓겨나게 될 처지에 있던 동구 새남마을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 없이 활동해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이 지난해 8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후 신규 투자 사업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국비교부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노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내 주민과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9월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 강동 정자동 일원의 36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의 문화도시 분야 10대 공약 중의 하나인 강동 관광단지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파크 골프장은 북구 정자동 롯데 리조트 부지 인근 94,700제곱미터에 건설되며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총선 출마 후보와 정당에 교육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자격 고사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소득 수준과 계층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인권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전국 전통시장 51개소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3일간 동시에 실시됩니다. 울산에는 중구 구역전시장과 동구 대왕암 월봉시장이 참여합니다. 행사 참여 방법은 판매 상인이 확인한 국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울산대학교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120명으로 정원이 3배 늘었는데, 학교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의 이번 증원 인원의 82%인 1,600여 명을 신규로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대학 같은 소규모 의대에도 적정 규모 운영을 위한 정원이 집중 배정됐습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가 적정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이 40명인 울산대학교는 정원 80명을 배정받아. 2025학년부터는 도 120명의 의대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학교와 교수진의 입장 차는 여전했습니다. 울산대는 이번 증원이 울산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며 부속 병원들과 함께 더잘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울산대 의대 교수진은 정원 배정 발표를 미루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길 정부에 호소했지만 무시됐다며 오는 22일 전국 비대위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도 정부의 증언 발표에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의대 교육과 의대 졸업생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울산대병원 전공의들에게도 의료 현장에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신뢰하는 환자들의 절실한 마음을 대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학별 학칙 개정과 입학 전형 변경을 위한 대학교육협의회 심의 절차만 남은 상황.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대학, 이사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주한 에티오피아 달키토카모 대사와 울산 명예총경사 향덕스님 등 일행이 어제 오후 김두겸 울산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들 일행은 울산시 방문을 통해 에티오피아와 울산과의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 현대중공업과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둘러봤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 당시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지상군을 파견한 국가로 1963년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 우시를 방문 중인 울산시 대표단이 어제 우시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우시국제우호도시교류회의에 참석해 꿈의 도시 울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갖고 20개국 대표단들에게 울산을 알렸습니다. 울산 방문단을 이끌고 있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19조 284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뤄낸 꿈의 도시 울산의 성과와 더큰 울산을 만들기 위한 2024년도 울산시의 시정 목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대표 축제인 2024 울산 공업 축제를 소개하며 세계 각국 참석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울산지역 100개 지방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하천 종합 정비 계획이 수립됩니다. 울산시는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수립한 10년 단위 지방 하천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지방 하천 관리를 위해 울산시가 직접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방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용역 수행자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용역을 착수해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정비 계획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구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관내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사항과 사업승인조건 이행여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산시는 지난해 모두 18곳의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과 승인 조건 이행 등총 39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산시가 올해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선착순으로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울산시 도시 색채를 활용한 색채 디자인을 디자인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구 개발에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 지역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장 등이며 시공업체 선정과 도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장 등 모두 159개소에 대해서 색채 디자인을 지원했습니다. 술한 잔쯤은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 이 뉴스 잘 보셔야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술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라고 합니다. 조금 마셨다고 음주 감정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야간 음주 단속 현장을 전동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일 저녁 8시 30분쯤 경찰관이 차를 세워 음주 감지기를 갖다 댑니다.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음주 측정기를 봅니다 조금 마신 거라고 말해보지만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0.047. 요거는 1일 정지입니다. 100일 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이채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날 하루 울산 전역에서만 6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모두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2, 세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 음주단속 현황을 봐도 전체 적발 건수의 3분의 1가량은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였습니다. 술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술한 잔이라도 마시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통해서 귀가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울산에서만 17명이 숨지고 1,354명이 다쳤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3천 명가량이 음주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매일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와 태호강 생태관광협의회는 조류 사파리 사업의 하나로 어제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3호 철새공원 초화원 인근에서 하중도 물새 관찰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하중도 물새 관찰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연환경 해설사 2명이 상주하면서 현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천 퇴적지형인 하중도의 생성 원리와 생태적 역할, 그 가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태화강 하중도 인근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물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류에 대한 생태 해설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하중도는 하천 하류로 오면서 물흐름이 느려져 만들어진 퇴적지형을 말합니다. 울주군의 대표 전통시장인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오는 7월 시설 개선과 시장 확대 공사에 들어갑니다. 울주군은 어제 이와 관련해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공사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아케이드와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한편 시장 구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울산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위한 체험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770대의 체험버스를 지원했습니다. 남구청은 올해도 수요조사를 마친 뒤 학교별 일정에 맞춰 총 266대의 체험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독사 위기에 처해 있던 60대 남성이 구청의 도움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이달 초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노숙을 하던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중구청은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장애가 심한데다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숙박시설도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주거지를 제공받아 일상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부소방서가 어제 소방서 훈련장에서 조선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외국인 근로자 26명이 참여해 연기에서 탈출하고 소방호스로 직접 물을 뿌려보는 등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습니다. 대신 브리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